수원도시공사의 먼저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전환을 골키퍼 한번 젖혀두고 문전으로 붙입니다.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자, 잡을 수 없는데요. 자, 여기서 정보람 선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나치가 앞쪽으로 툭 찍어줬습니다. 좋은 턴 이후에 파고듭니다. 아, 그 장면 한번 제쳐놓고 그대로 박스 들어왔습니다. 아하, 여기서 끝까지 뚫어내지 못하는 화천 K스포. 뒤쪽 이정은에게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헤더! 아, 그대로 헤더! 아하! 먼저 걷어내고 있는 고유진입니다. 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고요. 이 박기령 감독을 만나봤는데 이 선수들이 정말 쉼없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휴식을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슈팅! 골! 화천 K스포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은 호민아입니다.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그대로 슈팅!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에 캐치를 하지 못했던 전환을 골키퍼. 과정에서 공이 걸렸습니다. 오른손 원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수비 굴절! 먼저 걸어내고 있는 정보람이 앞쪽으로 길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윤한경!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윤한경! 그대로 슈팅! 전환을 막아냈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수원도시공사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고유지 뒤쪽으로 흘렀고 그대로 이정은! 자,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아, 여기서 자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앞쪽으로 차줍니다. 맹다이 쪽으로 연결됩니다. 맹다이. 자, 여기서 오프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화천 K스포의 후미나 선수가 전반 14분 골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1대 0 전반.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올라갑니다.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그대로 슈팅! 또 한 번 슈팅!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빅K가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벤치에도 경고가 나왔고요. 키퍼는 정보람. 뛰어갑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자, 후반 막판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가 받아줬고 왼쪽으로 길게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안쪽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그대로 원거리 슈팅! 골! 화천 K스포가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대1! 자, 페널티킥으로 이용했지만 다시 한번 역전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화천 K스포.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헤더! 벗어납니다. 그대로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0 WK리그 11라운드 경기 화천 K스포가 수원도시공사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